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는 10가지 충격이 올 거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바이든과 발맞추던 윤 정권 외교에 트럼프 비상등이 켜질 거다. 네.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이 와야 될 가능성. 한미일 군사협력 이런 거 없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지금까지 취해왔던 기본 외교 노선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됩니다. 엊그제 트럼프가 북한은 여러 개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 핵무기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나라와는 잘 지내면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핵 비핵화, 북한 비핵화의 전제를 대원칙을 부정하는 발언이죠.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맨 앞에 걸어놓고 있던 게 북한 비핵화였거든요. 미국하고 얘기할 때는 한반도 비핵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핵화의 대원칙이 무너집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애들하고는 잘 지내면 돼. 말하자면 비확산하고 관리 잘하고 또 조금 너무 많잖아.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트럼프가 북한 핵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군축하면 될거 아니냐. 군축하게 되면 이 한국의 무슨 뭐 핵우산이라든지 한국의 핵자산 전개라든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 한반도 군사 안보 정책은 다 무너진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그만해. 하지마. 너 대통령 임기도 끝났잖아.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야, 너 대통령 임기도 끝났잖아. 지금 러시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거 띄줘. 그리고 평화협정 맺어. 만일에 이렇게 가는데, 지금 한국은, 야, 북러 간에 무슨 뭐 협약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북러 간에 상호 자동군사 지원 협약 그거 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무기 지원 좋아 안해 이렇게 돼요. 유럽에 그러니까 우크라 다음에는 폴란드, 헝가리 등등등등 국가에 우리 무기 수출을 하겠다고 엄청난 꿈을 꾸어 왔잖아요. 이것도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10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 10배라는 얘기는 저 얘기가 아닙니다. 트럼프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로 쓱 흘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협력 동맹은 아닙니다마는 삼각혁명이죠. 미국을 가운데 놓고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 그걸 통해서 일본과 한국이 군사 준동맹적 그 와해, 북한 비핵화 와해된, 우크라이나 무기 수출 그 그만, 방위비 10배 물어야 될 수도 있다. 그다음이 경제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대미 투자 엄청나게 하기로 했는데 큰 위기죠.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동차 중국에 와서 만들어. 아죠? 미국에 와서 만들어. 자동차 미국에 와서 만들어. 반도체 미국에 와서 만들어. 이렇게 할까요?
만일에 미국 자동차 회사가 기존에 있다면, 미국 반도체 회사가 기존에 있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이 트럼프의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달러 약세, 위크 달러, 달러 약세, 금리 인하, 높은 관세,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트럼프는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엉터리 경제학입니다. 트럼프 경제학은. 트럼프 경제학은 엉터리 경제학이어서 우리가 또는 트럼프가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나면 상당히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어떻든 기존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위크 달러, 금리나 관세 높이라. 높은 관세. 근데 그때 그날 우리가 트럼프가 그 수락 연설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그총 맞는 연설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이 트럼프가 매킨리 대통령이 미국을 부자로 만들고 미국을 가장 살찌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25대 대통령인가요? 그 매킨리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그 매킨리 대통령은 이 1901년인가 2년에 그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죽고 시어도르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거든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말고 시어도르 루즈벨트. 근데 이 매킨리가 두번 대통령 이제 재임이 되었는데 이 매킨리가 대통령일 때그 관세를 올립니다. 매킨리가 상원의원을 할 때도 관세를 계속 올립니다. 의원을 하면서도 올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또 올리는데 대통령이 되어서 또 올릴 때 얼마로 올렸느냐? 38%에서 49%로 올립니다. 제가 처음에 정리를 어디 해놓긴 했습니다마는 네. 좀 정확하게 그래도 자료가 필요한 분이 있으니까 38%에서 49.5%로 올립니다. 38%에서 49.5%. 대부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립니다. 38에서 49.5%. 이 매킨리의 경제관은 자유무역 하에서 상인은 주인이고 생산자는 노예였다.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자기 보존의 법칙이며 자기 개발의 법칙이고 인류의 가장 높고 최상의 운명을 확보하는 법칙이다. 하원에서 세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1890년에 관세법이라는 세금 인상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농업에서 나라를 이끌고, 광업에서 나라를, 모든 나라를 이끌고, 제조업에서 모든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이것들이 우리가 26년간 보호관세를 하면서 가져온 트로피다.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게 된 것은 관세 덕분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 그리고 관세를 엄청나게 높였어. 지금 이 트럼프는 이 매킨리를 무지하게 존경하고 매켄리의 경제정책을 따라하겠다고 지금 선언했거든요.
그참 맥켄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트럼프는 무식하게도 맥켄리를 끌고 와가지고 맥켄리 경제정책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맥켄리는 나중에 오늘 제가 뭐 오후에 그런 이 프로그램을, 그다음 맥켄리 당시에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제닝스 오브라이언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윌리엄 제닝스 오브라이언인데, 그 윌리엄 제닝스 오브라이언은 그 당시에는 근본이제였거든. 근본이제를 은본이제로 바꾸자 하는 그 포퓰리스트 구호를 내걸고 이제 선거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근본이제를 은본이제로 바꾸자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내놓았던 이유가, 그 당시 근본이제가 부자들만 이롭게 하고 가난한 사람, 농민, 가난한 도시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분명해지면서 디플레 시대였거든요. 디플레 시대였기 때문에 그 근본이제를 폐지하고 통화 증발이 가능한 은본이제로 가자는 슬로건을 대통령 선거구호로 들고 나와서 이 맥킨리하고 붙었던 겁니다. 그 맥킨리는 고관세 보호무역 정책을 가지고 이제 붙게 되고, 굉장히 이 근본이제는 스트롱 달러잖아요. 굉장히 스트롱 달러로 가고, 지금 그 트럼프의 위크 달러하고는 다른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처럼 위크 달러로 가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처럼 위크로 가고, 관세는 나라까지 높여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제. 자동차는 아마도 200%까지 올려갈 것 같은데, 관세를 그렇게 올리고. 그렇게 되면, 이야, 이거 우리나라 골 때리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특히나 수출은 중국의 반사적인 이익을 볼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나온 걸로 보면, 수출은 준다. 대미 수출이 관세율 승수만큼은 줄게 된다. 원산지든 각종 비관세 장벽들이 무지하게 높아질 거다. 예를 들어서 두 물건이 들어왔다. 물건이 들어왔다. 자, 여기에 원산지별로 다 따져가지고, 아, 이건 중국서 왔구나. 그러면 100%.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원산지별로 관세를 따로 매길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각종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인적인 물적인 미국행 이탈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거다. 지금 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거든요, 한국이. 미국에 대한 투자는 세계 1등입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는 한국이 세계 1등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 초에 제가 그림을 같이 봤습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 한국 1등입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금리를 내리면서 세계적으로 달러 약세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되게 한 10가지 정도의 충격이 있을 거다. 외교 쪽에 크고, 한미일 군사협력, 북한 비핵화, 우크라이나 무기 수출, 방위비 등등 소위 윤 정권 외교에 트럼프의 비상등이 켜지게 된다. 그 다음이 이제 경제. 대미 수출이 줄고, 각종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미국행 이탈 흐름은 좀 줄어들고,
달러 약세 시대에 대비해야 될 거다. 우리가 그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것에서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거다 하는 점을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